네, 그럼 오늘 포춘쿠키 열어볼까요? 오늘 프로님한테 배우고 싶은 게 좀 있었어요. 또요? 아, 그럼요. 네. 한 440가지 남았거든요. 네. 네, 우선 첫 번째가 사실 프로님 샷 하고 나서 피니쉬 사진들이 아, 네네. 되게 멋있잖아요. 네.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쳐보실래요? 오른발을 다 떼셔야 돼요. 발이 접히면 안 되고 이 끝만 콕 찍는다는 느낌으로. 그러려면 체중이 왼쪽으로 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처음부터 셋업을 해서 피니쉬까지 왼발은 그냥 계속 똑같아야 돼요. 계속. 왼발이 돌아가면은 안 잡히겠죠. 아. 왼쪽 발이 막 붙었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 왼발은 떨어지는 때가 없는 거예요. 좋아요. 거기서 그립이 다시 어렵죠. 그 왼발 지탱하는 것만 해도 많은 게 바뀌어요. 축이 생기기 때문에. 오 좋다. 오 좋다. 그리고 오른발이 이렇게 옆으로 헷가닥 지켜지지 말고 이렇게 딱 착 살아있어. 지금 찼죠? 지금처럼 조금 한 번 더. 아 지금. 근데 왜 팔이 바로 내려오시죠? 아니 발만 하라면서요? 아니 팔도 잡아야죠. 아, 팔도 같이. 그럼요. 그리고 채도 다 여기까지 이렇게 등을 탁 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 오. 괜찮아요? 오케이. 오. 좋을 뻔했어요.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네, 좋을 뻔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인권 씨는 일단 피니쉬 하시면 오른발이 너무 많이 넘어가고, 네. 힙이 많이 돌고, 팔이 낮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많이 돌면 오른발이 무너지기 쉬우니까 왼쪽을 잡고 그리고 오른발은 끝으로만 사용한다는 느낌? 이건데. 제가 인생샷 찍어 드릴게요. 아까 업로드가 목표라고 하셨으니까. 맞아요. 네. 오. 오른발만 조금 더 뒤로 안 넘어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네. 제가 너무 유연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 또 배우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네. 경기 많이 보면은 네. 프로님들이 이렇게 하고 네. 이거. 네. 내가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네. 프로님도 이거 어떻게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아요. 뭐 어디서 배우는 적도 없고 그냥 저희도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난 그게 멋있더라고요. 뭔가 촥 나가고 오케이 됐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요? 네. 찍었어요? 아니죠. 나 방금 인생샷이었는데. 네, 우선 오늘 피니쉬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하체 동작인 것 같은데요. 하체가 너무 이쪽으로 빠지면서 오른발이 앞으로 나왔으니까 하체를 옆으로 슬라이드 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그럼 자연스럽게 몸이 좀 얼굽게 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쁜 피니쉬가 나오게 돼요. 피니쉬란 게 뭔가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 잘 치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진짜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과정의 결과물이 이제 피니쉬니까 좋은 과정을 거치면 이제 좋은 피니쉬가 나오게 된다고 생각하시고. 오, 멋있다. 슬라이드 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오케이. 오. 보니까 더 잘 와닿죠. 이게 포인트였구나. 네.